자, 여기는 제가 얼마 전에 올렸었던 방과 똑같은데 층이 다릅니다. 제가 올렸던 방은 3층이고 2층, 2.5층이고 거기는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계약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1층입니다. 1.5층, 반지하 아니고 지상 1.5층입니다. 여기 지금 냉장고가 하나 지금 버릴 냉장고인지 냉장고가 저기 있는데 요거는 아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올 월세로 나왔다가 301호를 제가 계약을 하고 나서 어제 임대인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냥 여기가 지금 반지하도 하나 있거든요. 반지하도 그렇고 요 호수도 그렇고 그냥 전세로 빼달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임대인 할머니가 그 다리 수술을 하시고 몸이 좀 편찮으셔서 관리하기가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건물을 이게 뭐 다른 사람들 팔려고 하는데 암튼 그래서 전세로 두신다고 합니다. 융자나 선순위 부분은 안전해요. 그리고 여기랑 똑같은 구조 3층에 계약하신 분도 전세자금대출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방이 막 넓진 않아요. 제가 줄자를 안 가져와서 치수는 못 재겠지만 지금 요 냉장고 때문에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건 있겠지만 3층 냉장고가 빠지면 괜찮습니다. 화장실 창문도 있고. 중소기업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뭐 5천이든 6천이든 7천이든 1,000만 원당 이제 이자가 월 만원 정도니까 에이 그냥 뭐 1억까지 무난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일반 버팀목 대출이나 그 뭐죠? 요즘에 뭐 보증부 월세 대출인가? 아 뭐지? 아무튼 또 그 있잖아요. 그 7천 그 사내보험 안 되시는 분들 소득 적으신 분들한테 7,000만 원까지인가 대출 해주는 그거 그걸로 여기 다른 층도 그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길이는 제가 어차피 층만 다르고 위에 층이니까 그걸 댓글로 링크를 달게요. 지금 제가 이걸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채광도 거긴 괜찮았고 오늘 날씨가 흐려요. 아마 눈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건물하고 거리가 있어서 채광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 도로라서.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지상층도 하나 전세로 나왔고 반지하는 훨씬 더 넓습니다. 훨씬 더 넓은 반지하 그것도 전세로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 두 개 방을 여기는 월세로 여기서 이렇게는 3m고 요 길이는 짧아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는 2m 40입니다 그래서 대출되는 것 지상층으로 반지하는 5,000으로 이런 것도 있죠. 찾아볼 수 있죠. 근데 지상층으로는 5,000은 좀 어렵죠. 거의 내가 지상층 5,000은 거의 올린 게 없을걸요?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